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저는 지금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베트남 호치민에 와 있고요. 오늘은 친구 결혼식에 갈 준비를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가서 간단한 브런치를 먹고 왔는데 밖에가 진짜 더워요. 지금 선크림 바른 상태에서 너무 밖에가 습해가지고 약간 얼굴이 끈적끈적해져 있기 때문에 세수하고 다시 스킨케어하고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수부터 같이 하러 가시죠. 선클렌징 이거 가지고 왔어요. 토너랑 크림이랑 같이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제가 예전에도 한통 다 비웠던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얘가 산뜻한데 약간 보들보들하면서 너무 미끄덩거리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거품도 쫀쫀하게 이렇게 잘 나고 선크림 정도까지는 깔끔하게 지워져서 아침, 저녁 클렌징 둘 다 쓰기 좋아요. 향은 거의 무향에 가까운 느낌이 납니다. 눈에 들어가면 조금 따가워요. 이렇게 세수를 하고 와서 앞머리를 말리기 전에 토너 패드를 양볼에 붙여두고 머리를 말릴게요. 토너 패드는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도 소개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적양파 추출물이 82% 함유되어서 흔적 케어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토너 패드고 얘가 되게 도톰한 편이에요. 얘를 이렇게 갈라서 핵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아요. 이렇게 반으로 싹 갈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양볼에 붙여놓고 머리를 말리면 됩니다. 패드 원단 자체도 되게 부들부들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거나 닦거나 했을 때 자국도 별로 없고 붙였다가 떼어냈을 때 이 촉촉함이랑 산뜻함이 되게 좋아요. 앞머리를 좀 말릴게요. 헤어롤로 이렇게 고정을 해두고 토너 패드 붙여놓은 걸 떼줍니다. 떼면 이렇게 촉촉한 광채도 좀 살아나고 피부에 열감이 올랐던 것도 좀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런 걸로 얼굴 전체 한번 닦아내주고 그리고 얘가 PHA, 파하가 들어있어가지고 꾸준하게 사용을 했을 때 피부결을 좀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사용하고 나서 이 끈적이는 느낌이 전혀 없어가지고 좋더라고요. 저는 꼭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나면 피부가 항상 푸석해지고 되게 많이 무너지거나 자극받거나 이럴 때도 있는데 이거 쓰니까 좀 금방 가라앉는 느낌도 들었어요. 특히 팩으로 사용했을 때. 그리고 사이즈도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거는 뭐 팔꿈치나 몸에 한번 닦아서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크림 바를 건데요. 크림도 이젠트리 어니언 라인으로 가져왔어요.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 사용하던 거는 이제 겨울 날씨에 맞춰서 되게 리치하고 크리미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여기는 습하잖아요. 습하고 덥고 그래서 좀 가벼운 거 생각하다가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양파 추출물 71% 들어있어서 흔적 케어랑 피부 장벽 케어 이렇게 되는 제품인데 일단 제형이 이렇게 겔 타입이에요. 얼굴 전체에 바르기에도 좋고 트러블 고민이 있는, 흔적 고민이 있는 부위에만 한 번 더 콕콕 얹어서 덧바르기에도 좋아요. 그리고 흡수도 되게 빠르고 얘도 마찬가지로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쿨링감까지는 아닌데 좀 부드러운 수분감 정도의 시원한 느낌? 피부 열감 내리기에도 되게 괜찮고 아침에 사용했을 때도 뭐 선크림 밀리거나 하지 않고 딱 깔끔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겨울철에 이 이지엔트리 크림을 좀 건조한 피부가 사용한다 그러면 약간 도톰한 수분 앰플 같은 거를 중간에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겹 바르고 두드리면 지금 완전히 다 흡수가 돼서 피부 겉이 좀 매끈매끈한 상태가 되거든요. 끈적임이 전혀 없고요. 만졌을 때 걸리는 거 없이 매끈해요 되게. 특히 수부지나 지성피부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젠트리 아까 보여드린 폼클렌징으로 유분기 싹 정리하고 토너 패드로 수분 충전하고 이걸로 이제 스팟케어나 얼굴 전체 이제 피부톤이 고르지 못해서 신경 쓸 때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이 수분 밸런스도 굉장히 잘 맞고 깔끔하고 산뜻하고 피부가 되게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무거운 스킨케어는 좀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이 라인을 진짜 추천합니다. 스킨케어는 이 정도로 하고 물을 좀 마시고 메이크업을 할게요. 일단 선크림을 먼저 바르겠습니다. 사용기한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빨리 쓰려고 그냥 이거 가져갔어요. 컬러가 있는 토너 선크림인데요.
제형이 묽고 가벼워가지고 산뜻하게 쓰기 좋아요. 발림성도 꽤 부드러운 편이고 적당히 자연스럽게 피부톤이랑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프라이머는 파우더 타입 프라이머를 가지고 왔어요. 확실하게 유분을 잡아줄 수 있고 지속력을 높여주는 그런 프라이머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브러쉬도 내장돼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도 사용할 수 있고 메이크업 후에도 파우더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장 브러쉬로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슥슥 지나가주면 돼요. 이게 파우더 타입이라서 막 뭉치거나 밀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되게 깔끔하고 의외로 안 밀려. 지성 피부인 제 친구가 이거 되게 좋다 그래가지고 궁금해하는 제품이거든요. 아까 선크림 바르고 광 막 남아있던 게 다 잡힌 게 보이죠? 되게 깔끔하고 매끈해져요. 근데 이렇게 파우더 타입 프라이머를 쓴 다음에 너무 매트하고 너무 딱 붙는 픽싱이 빠른 파운데이션을 쓰면 좀 컨트롤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좀 부드럽고 휴대성이 좋은 걸로 가져갔어요. 스틱 타입이라서 이렇게 슥슥 펴바르고 뒤에 이렇게 브러쉬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로 번개만 살짝 풀어주면 됩니다. 이게 스틱 타입인데 진짜 뻑뻑함이 전혀 없고 되게 부드럽게 펴발려요. 무엇보다 이거 시간이 지났을 때 그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요. 적당하게 광이 돌아서 내 피부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 그리고 이 내장 브러쉬도 꽤 촘촘하고 부드러워가지고 모공 커버도 되게 잘 되고 블러셔나 쉐딩 이런 거를 다 스틱이랑 리퀴드 타입으로 가져왔어요. 일단은 쉐딩 스틱 타입으로 먼저 빼랑 얼굴 외곽 살짝? 그리고 이거는 손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블렌딩 해주면 잘 펴져요. 어디에 뭐 놀러가거나 여행가거나 할 때 챙겨가기에 딱 좋죠. 블러셔는 핑크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손에다가 덜어가지고 해주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두드려서 펴주면 됩니다. 파우더 하기 전에 픽서를 뿌리겠습니다. 픽서는 그냥 이게 제일 사이즈가 작아서 이거 가지고 왔어요. 어제는 햇빛도 되게 쨍하고 구름도 없고 하늘도 파랗고 되게 맑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묘하게 흐리네요.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친구가 야외 웨딩을 하거든요. 아까 사용했던 이 파우더 프라이머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쓸지 않고 톡톡톡톡톡톡 두드려가지고 고정을 합니다. 이 내장 브러쉬도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그리고 색조 제품들은 그냥 무난하게 제 톤에 가장 잘 맞는 걸로 가져왔어요. 브로우도 제가 제일 좋아하고 애껴 쓰는 걸로. 사실 지금 너무 피곤해요. 어제 밤새고 새벽 비행기 타고 와서 오자마자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 조금 하고 쌀국수를 먹었는데 진짜 와 정신이 쫙 빠지면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방에 와서 잤거든요, 낮에. 한 시간 정도 자고 나니까 좀 생기를 찾아가지고 나가서 저녁 먹고 커피 마시고 왔어요. 근데 커피가 너무 진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섀도우는 오, 내가 이걸 섀도우 완전 여쿨 컬러 챙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이런 음영 섀도우를 챙겨왔거든요. 요거 베이스 컬러로 해서 요즘 섀도우 팔레트에는 거울이 없어가지고 들고 다니기가 좀 애매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고 항상 하던 대로 요거 요 가운데 요 컬러를 음영으로 넣겠습니다. 꼬리 쪽에만 와 근데 너무 더워서 어떻게 나갈지가 그리고 이게 추운데 있다가 갑자기 더운데 오니까 몸이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약간 잿빛이 느껴지는 색이거든요. 이거 작은 브러쉬에서 마지막 음영을 넣을게요. 너무 진하게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다가 걱정돼. 제가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애교살 펜슬을 또 가지고 왔거든요. 애교살 그림자를 살짝 넣고 하이라이터 펜슬로 애교살 살짝 칠해주고 이 팔레트의 유일한 펄 이거 사용해서 애교살을 살짝 얹어줄게요. 은은하게 가볍게 포인트 눈두덩이도 콕 찍어서 얹을게요. 아이라인은 또 블랙을 가지고 왔네? 휴지에서 한번 양 조절하고 잠깐만 짝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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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짝짝이 아까 여기 섀도우 가장 팀은 이 브라운 컬러로 해가지고 이게 아이라인이 너무 또렷하면 짝짝이인 게 좀 티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차분한 브라운 컬러로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덜 나요, 티가. 근데 이거 거울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예전에 드렁크 엘리펀트에서 무슨 키트였나? 그거랑 같이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그냥 제일 무난하고 제일 지속력 괜찮고 깔끔하게 쓸 수 있고 잘 지워지는 거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여행 올 때 가지고 오는 제품들은 보전을 잘 안 하게 돼요. 스킨케어도 괜히 새로운 시도 안 하고 하이라이터 이렇게 제가 아끼고 있던 거 가지고 왔거든요. 귀엽죠? 스탬프 같이 생겼는데 얘가 약간 말린 마시멜로 같은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 쓸어주면 됩니다. 이거 브러쉬도 필요 없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서 휴대성도 좋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발색도 잘 되고. 16 브랜드의 그 모찌 팩트 있잖아요. 펄감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그리고 손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앞머리에 넣고 립은 일단 이거 비바이바닐라 거 이게 지속력이 엄청나거든요. 진짜 안 지워져요. 전체적으로 바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인은 면봉으로 살짝 정리해주고 입술 안쪽에 이거 바릅시다. 이것도 지속력이 아주 엄청나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 머리도 드라이 조금 하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사실상 일회용 옷이에요. 이렇게 민소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드레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철인 길이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원피스인데요. 이렇게 입고 가려고요. 어쨌든 이렇게 나갈 준비는 끝입니다. 오늘은 호치민에 이렇게 친구 결혼식 참석하러 와서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까지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는데요. 집이 아닌 곳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제가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